네, 이제 다음 부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표현하는 다섯 가지 방식, 받아들임, 놓아버림, 알아차림, 내맡김, 나눔. 이 다섯 가지 덕목을 삶에서 꽃 피우라. 집착 없이 내맡겨 수용하되 깨어있는 정신으로 나누라. 이 부분 제가 아마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수방관 불씨 이런 표현을 제가 아마 많이 썼었어요. 받아들여라 해서 받을 숫자, 그리고 놓아버려라 놓을 방, 방아착 할 때, 불교에서 방아착 할 때 방자,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은 있는 그대로 관한다 해서 관, 그리고 맡길 임자를 써서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해가지고 불자를 쓰고, 또 보시와 나눔, 그래서 시자를 쓰고 해서 이제 수방관 불시 이런 표현을 이제 제가 썼었는데요. 즉 이제 현실 생활에서 이 중도, 불의 중도, 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은 좀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다섯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실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왜 받아들이는 게 중도 수행이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수행이냐? 이 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대상으로, 모든 대상, 경계를 대상으로 좋거나 나쁘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가 벌어지고 있을 뿐인데, 그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경계를 대상으로 내 머릿속에서 과거의 어떤 경험에 빗대어서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다, 옛날에 좋았다고 지금도 좋지 않을 수 있죠. 또 옛날에 나빴는데 지금은 사실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에 따라서 그걸 이제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명행식이라는 십연기에서 말하는 과정이에요.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행위, 과거의 행위들을 가지고 의식화해서 그 의식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 보니까 행식, 명색, 내가 의식하는 것, 그리고 나라는 주관과 바깥의 대상, 이것이 접촉할 때 그 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과거 업식 때문에 의식에 저장해 놓던 것들을 끌어와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18계라는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자기식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좋다 나쁘다로 해석을 하고, 좋다 나쁘다로 해석하니까 좋다고 해석한 거는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싫다고 해석한 건 나쁜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는 애착, 애욕하고 그걸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걸 내가 가지려고 애쓰는 행위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뭔가를 그 실제화시킨단 말이에요. 유생노사라는 것이, 뭔가 내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는데 그거를 이런 어떤 과거 업식 때문에 그걸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석하고 좋은 거는 집착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더 가져야만 하는 뭔가가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화시키는 거죠. 내 안에서 나는 돈을 반드시 벌어야지만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실제하고, 또 저 사람은 싫은 사람이니까 내 인생에서 없애버려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하고 막 밀쳐내는 것을 실제화시키면, 그 실제화시키는 이유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실제 괴로움이 창조되죠. 이게 지금 설명한 이 얘기가 사실 12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걸 핵심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대상을 좋다거나 싫다라고 착각해서 집착하고, 좋은 거는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롭고, 또 갖지 못하면 괴롭잖아요. 뭐 좋은 대학, 좋은 학벌, 뭐 경제, 좋은 돈,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걸 갖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이 갖고 싶은 게 실제화가 되어서 유생노사, 뭔가가 이제 이걸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막 이런 걸 뭔가 실제화시킵니다. 실제화시키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자살을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거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이 사람 없으면 죽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닌데, 내가 의식으로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거대한 환상 때문에 이걸 사랑하는 착각이 일어나고, 그걸 굳게 믿으니까 그게 이제 실제화, 내 인생의 실제화가 돼서
유생노사, 뭔가 실체한다라는 게 생겨나고 그게 있으면 좋고, 노사 늙고 병들고 죽어가거나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그게 이제 죽는 거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의식에서 내가 집착했던 무언가가 사라지면 큰일 난다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때문에 거대한 괴로움이 생겨나죠. 또 싫어하는 것도 그냥 싫어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막 실체화시켜서 밀쳐내야 되는 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윗집 사는 사람들이 자꾸 뛰는 것 때문에 10년, 20년간 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나중에 정신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약을 먹으면서도 이 윗집 사람이 뛰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이든 내가 죽든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윗집 사람이 뛰는 거는 그냥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과도하게 밀쳐내고 싫어하는 마음 에너지를 부여하고 부여했을 때,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고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과도하게 집착해서 끌어당기려고 하거나 과도하게 싫어해서 밀쳐내려고 하는 두 가지 양 극단의 마음을 취할 때, 그때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걸 이제 중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도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걸 과도하게 취하는 것도 나를 괴롭게 하고 싫은 걸 과도하게 밀쳐내려고 미워하는 것도 나를 괴롭게 하니 나에게 온 것을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준다는 것이죠. 즉 왜 받아들이느냐, 그럼 왜 받아들여야 되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대로의 현실이 곧 진실이기 때문에, 삶이 곧 진실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진실의 삶이 내 앞에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진실을 우리는 진실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뭐 진실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름이에요. 진실, 비진실 나누어서 그 중에 진실을 선택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삶은 있는 이대로일 뿐입니다. 여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냥 이대로의 일일 뿐인데 이걸 내 의식을 가지고 좋다거나 싫다고 집착함으로써 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니 이대로의 진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진실, 삶 자체가 진실이고 이 우주법계 자체가 진실이고 내가 바로 진실이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진실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언제나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이대로가 진실이고 나에게는 나의 이대로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진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토끼가 호랑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호랑이가 기린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는 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들레가 소나무를, 옆에 있는 소나무를 평생토록 막 시기 질투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자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럼 민들레가 막 소나무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나입니다. 나 그냥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그리고 이대로의 삶이 완전하게 피어나고 있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있는 이대로의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방편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지혜를 수확할 수 있도록,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삶은 흘러가고 있다. 업장을 소멸하는 방향으로, 즉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사실은 나아지는 방향이라는 게 이제 방편이죠. 있는 이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이대로가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분별하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생태계는 완전하죠. 그런데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건 완전함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토끼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괴롭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엄청난 대사상의 장면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만 안전한 게 아니라 아플 때도 아픈 그대로 안전합니다. 그냥 그러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러할 뿐이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지금 아픈 게 진리니까 그냥 계속 아파라 그 소리가 아니고, 아프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아프면 원래 이 생체 시스템 자체가요, 어디가 아프면
이 아픈 거를 치료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게 막 통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게 실제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어떤 자정작용 같은 거죠. 통증을 만들어내니까 그 통증이 생겼다라는 것,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하고 싶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프면 아픈 걸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절로. 그러면 저절로 내가 병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연따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진리니까 이걸 낫게도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내 눈에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그 친구 잘 사는 것 같은데 참 보기 좋다. 야, 나도 저런 집을 사고 싶다. 그 인연따라 마음이 났으면 그걸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노력은 하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지금 이것도 좋으니까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그냥 있는 이대로 사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가장 뭐랄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살게 됩니다. 대충대충 막 사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를 온전히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하니까 아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받아들이게 노력해야 되는구나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진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이건 모의법이에요. 받아들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는 우리 삶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윗사람이 쿵쿵쿵쿵 뛰는데 받아들여야지. 으이,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지금 그거랑 싸우고 있는 거죠. 막 부글부글 끓이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억지로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인지한다라는 자체가 이미 그것과 함께 있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 머릿속에서 저건 문제고 내가 저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하고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분별을 진짜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그것과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아니면 뛸 때마다 내가 막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을 잠시 돌이켜. 아, 이 뛰는 것이 진리야. 이 뛰는 것과 같이 있어주자. 그런다고 해서 윗사람한테 가서, 아,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할수 있는 조치는 다 하는 건할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줬을 때,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 줬을 때, 왜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할까요? 내가 내 안에 뭔가 쌓인 거 아니 업장이 됐든 뭔가 해소돼야 될 무언가가 있을 때요, 자기에게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이제 약한 부분으로 튀어나옵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전부 다 똑같은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간 쪽으로 몸에 이상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걸로 이상이 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화병이 날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떤 약한 부분으로 이게 오는 거지. 저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막 피곤하고 그럴 때 보면 항상 입술이 터요. 어릴 때부터 뭐 피곤하면 항상 입술이 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몸이 피곤한지를 이렇게 입술을 보면 알아. 금년사 와서는 입술이 안 튑니다. 그처럼 자신한테 뭔가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몸에서도 그것처럼 사실 우리는 윗집이 이사와가지고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윗집이 이사왔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해소되어야 될 문제들이 여기에 이 부분에서 반응했을 뿐이죠. 이 부분에서 해소되려고 나왔을 뿐이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데 하필 이 문제에서 도드라지게 나왔을 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인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안 왔었으면 이 문제 아닌 다른 문제로 또 이게 튀어나왔을 겁니다.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 그런 상황으로 왔을 수도 있죠. 어떤 분야로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어떤 해소되어야 될 것들은 나오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깥을 탓할 필요가 없이 지금 그 상황과 함께 있어준 근데 이게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 경험해준다라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누린다? 좋게 말하면 그걸 그냥 누려쓰고. 지금 이대로를 그냥 이렇게 좋게 말하면 만끽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맨날 반복을 하는데, 왜 맨날 하느냐? 뭐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기도 하고, 또 이게 가장 근원의 해결인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생각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아, 이번에는 법상스님의 방법을 내가 써보자.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방법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문제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었다면, 문제와 싸워 이기지 않고, 그 문제와 하나가 되자. 문제와 같이 있자. 문제 그 자체가 바로 답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는데, 그 문제라는 답 속으로 뛰어들기는커녕 문제를 이겨내고 나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문제를 제거하고 나서 다른 곳에 있는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 답은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일어난 그 자리에 답이 같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는 같이 있고, 질문과 답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중생이지만,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중생이지만, 부처는 언제나 중생과 같이 있어요. 중생이 있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라는 게 놀라운 눈부신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괴로움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같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버려야지, 없애야지, 없애고 나면 진리가 드러나겠지. 망상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면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 그것이 바로 진리. 번뇌가 곧 버리고, 생사가 곧 열반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그 생각 자체가 분별망상이라, 그 생각을, 그 중생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답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탓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걸 택하는 거죠. 이거는 전면적인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잖아요. 싸워 이기든 내가 피해 도망가든. 싸워 이기거나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거를 허락해주고, 그걸 내버려 두고, 그거 같이 있어주고. 이거는 둘로 나눠가지고 싸워 이기려는 게 아니죠. 도망가거나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는 둘로 나눠놓고 싸워 이기거나 둘로 나눠놓고 도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이법.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임을 닦아가는 겁니다. 불이법, 불이중도를 닦는 겁니다. 왜? 하나가 하나 속으로 뛰어들어서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문제,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 문제와 같이 있고, 문제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답을 갖다 주지. 둘로 나누는 건 결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불이법만이, 불이중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답으로 이끌어요. 왜? 불이법만이 답이니까. 불이법이라는 게 뭐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둘이 아니다. 문제와 답이 둘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해결이 됐는데,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타깃을 찾아다니다가 비슷한 다른 타겟을 봤을 때 또다시 동일하게 또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이걸 덮어놓고 싸워 이기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딴 직장으로 가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동일한 일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라, 받아들여라, 뭐 상담, 모든 종류의 상담이 전부 다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기 댓글을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 좀 색다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모든 새로운 얘기들은 싸워 이기는 방식입니다. 근데 단 하나의 방식밖에 없어요. 싸워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 같이 하는 불이법의 불이중도는 오로지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이 진리로 가는 유일한 하나의 길. 그래서 뭐 불교 경전에서는 그렇게 진리로 가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 하나의 길, 불이중도의 부처님이 뭐 중도의 수행법을,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도성제가 수행 방법이에요. 이 도성제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까? 중도 하나의 길 있잖아요. 그 중도 하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한 게 팔정도고 삼학일 뿐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심리치유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병리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는 무슨 이런 일이 생기면 강박장애, 이런 일이 생기면 뭐 불안장애, 또 이런 일, 이게 딱 뭐 질문 있고 답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답을 딱딱딱 써서 몇 점 이상 되면 이건 장애다, 이건 무슨 장애다, 이런 걸 체크하는.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런 방식을 쓰면 나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심리학에서 지난 100년 넘게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치유, 무슨 치유, 뭐 인지 치유니 무슨 뭐 무슨 치유, 무슨 치유해서 온갖 치유 방법, 이걸 문제라고 정의해 놓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심리치유에서 100년 동안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100년 넘게 연구하고 나서 심리치유 심리학회, 전 세계의 모든 심리학회에서 지금 뭐 4세대 심리학이니 어쩌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뭐냐면, 이 방식 있잖아요. 사람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발견한 걸 병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병을 치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치유하는 걸 100년을 넘게 해봤더니,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심리학 최고의 교수진들이 다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식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심리학에서의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 해결한 듯 보이지만 약간의 증상만 감춰진 것이지 이게 다시 재발하더라, 다시 문제가 되더라, 혹은 이게 밑으로 쌓아놓으니까 나중에 더 크게 발생되기도 하더라, 완전 치유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세대 심리학인이 하는 것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양에서 퍼지면서, 뭐 대표적으로 하버드의 무슨 존 카바친이라는 박사가 MBSR이니 뭐 이런 걸 막 그냥 도입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학문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마음 치유, 심리 치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있는 그대로 직면해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이런 얘기가 너도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 나온 이 치유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완전 근원으로 달라진 건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 문제라고 정하고 문제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심리 치유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와 같이 있어준다. 직면한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또 문제를 그대로, 문제 있는 채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준다. 불교의 지혜와 자비의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서 조금씩 응용을 해가지고 나타난 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래요. 이거 말고, 이 문제 말고, 그 사람에게 문제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냐, 단점인 문제도 있지만 장점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문제는 내버려 두고, 문제를 만드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수행도 그렇고 마음 공부도 그렇고 선수행도 그렇고, 만지면 만질수록 똥하고 같아가지고, 만지면 만질수록 냄새가 더 난다. 이 문제를 만지면 만질수록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냄새가 더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막 파생되어 나온 게, 예를 들어 요즘에 막 긍정 심리학. 옛날 같으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심리 치유였는데, 이제는 문제는 내버려 두고, 문제 말고 좋은 점 있을 거 아니냐, 그 좋은 걸 극대화시켜봐. 좋은 걸 극대화시키니까, 이 좋은 게 워낙 막 확장이 되니까, 옛날엔 단점이라고 여겼던 게 오히려 장점화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장점화 되더라. 그리고 이게 별 내 인생에 큰 악영향을 안 미치더라. 오히려 장점화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음이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과 대인관계를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독특한 걸 찾아 나서고 이러는 사람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거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너의 그 독특한 면, 그게 옛날에는 남들과 다르니까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너의 그 독특한 면, 그게 너다운 아름다움이야, 너의 그 독특함을 점점 더 키워봐,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우리 장병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이 획일화된 게 너무 싫고 막 너무 독특한 성격이다 보니까 남들과 너무 부딪히고 해서 막 상처를 많이 받고 뭐 관심사병이 되고 이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놀라운, 그 독특함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많은 이 상처받은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치유가 됐냐면, 그래서 우리 이 군에서도 우리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일단 집단 치유 같은 이런 걸 개발을 하고, 그게 우리 마음 챙김을 통해서도 치유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 하는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렇게 독특해서 문제가 됐던 친구들이 그 독특함을 살려주잖아요? 키워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시대를 이끄는 예술가가 되거나, 미술가가 되거나, 또는 어떤, 뭐, 무슨, 자신의 창의력을 세상에서 알아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창의력을 점점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하면 그 친구의 성격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격이 좀 독특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사실 실제 예술가들 보면 막 성격 독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탁 키워주니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문제를 가지고 막 크게 되짚어가지고 문제를 막 없애려고 하고 그러기보다 그 사람이 잘하는 점을 더 인정해주고 더 키워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뭐랄까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심리학 같은 데서도. 그리고 아울러 말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 학문에서도 심리학 같은 데서도 이걸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챙김, 알아차림, 명상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께서 심리 관련된 이제 박사신데 그분께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 저 스님, 저는 그런 거 공부 다 했어요. 그래서 아니, 마음 챙김 읽고 공부를 어디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저 박사과정 저 심리학 공부할 때 그 모 심리치유센터에 가가지고 다달이 몇십만 원 내면서 그걸 몇 개월 과정을 마음 챙김을 다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 제가, 저는 공짜로 그냥, 공짜로 시켜드릴 수 있는데, 목사님은 제가 특별 과외를 제가 공짜로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 이건 여담입니다. 그 목사님, 에이, 저 스님들이 하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저기서 하는 거는 제대로 이렇게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배운 아주 수준 높은 그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죠 이제 다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한 그 존 카바친 박사가 만든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MBSR이라는 것도 제가 그 4단계까지 프로그램 다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 공식 라이센스가 한 명 있어요. 그 교수님한테 우리 군에 있는 법사 스님들이 다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우리가 교육 보내주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 코스를 받아봤는데 뭐 그분도 이걸 그냥 이거는 불교 응용이 아니고 그냥 불교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존 카바친 박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불교에서 실제 하고 있는 이 윗바사나 명상 같은 있는 이 명상에 아주 그 뭐랄까 그 이제 초보 단계를 되게 구조화를 잘 시켜놓은 그 차이에요. 구조화를 시켜놓은 그러니까 그것뿐이지 이 정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명상이라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수준으로 따진다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뭔가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뭐 이렇게 되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데는 이제 우리 스님들의 또 우리 불자들의 잘못이 크겠죠. 이 좋은 어마어마한 시대를 이끄는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못했으니 딴 데서 이렇게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막 놀랍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담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은 이 받아들임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수행법이 아니다. 불의중도를 실천한 유일한 하나의 길이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을 조금 더 우리에게 맞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놓아버림인데 방아착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내가 좋은 거를 더 가지려는 집착, 욕망 이게 분별심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좋은 거를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집착하려는 마음, 내 식대로 하려는 마음, 내 식대로 자식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마음,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고 집착하는 마음,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을 쥐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의 병입니다.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는 게. 이게 이제 과도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극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모든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식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라고 하고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도 해주고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얘기도 해주고 다 좋다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게 과도해지면 반드시 내가 괴롭고 상대도 괴롭히고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그게 과도해지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일이 틀어져요. 집착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건 안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집착을 하는 건지 아닌, 나는 그냥 마음을 내는 거야. 이건 괜찮은데 집착하면서 마음 내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게 그냥 마음 내는 거고 어떻게 집착하면 마음 내는 건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이게 집착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이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건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건 집착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너 이런 데 이상 대학은 가야 돼. 이 정도 학점은 받아야 돼. 이 정도 성적은 나와야 돼.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부모님 그 자식에게 당연히. 근데 그거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그럼 그건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근데 안 가도 괜찮아. 근데 엄마는 이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 너가 열심히 하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응원해 주는 거 좋죠. 근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죠. 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집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자식들도 그건 과도하게 집착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원동력으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게 한 이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과도한 두려움,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고 있구나. 과도한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이 부조를 눌러주는 것 같은 경고 신호등 같은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보시 중에 제일 좋은 보시는 모외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다.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서 하는 게 뭐겠어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럼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잘 돼야 되는데, 미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내가 지혜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죠. 지혜가 발현되면 발현될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안 되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 근심, 걱정,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아 그거는 이제 경고 신호등이구나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방아착해라, 집착을 놓아라, 내려놓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집착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가 착각을 함으로써 이거를 가져야만 내 인생은 성공이야 이렇게 착각을,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지금 이게 성공이지 그걸 갖고 나서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가 성공이지. 그래서 이렇게 착각, 내가 이걸 절대 가져야 돼 하고 막 쥐고 있는 이 동안에는 삶이 아름답게 순리대로 풀려가지가 않아요. 긴장하고 있죠. 집착하는 걸 가져야 돼 하고 막 두려워하면 벌벌벌 떨고 막 긴장하고 안 되면 어쩌자고 불안 초조하고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푹 자지를 못합니다. 긴장하고 초조하니까 늘 몸은 막 그냥 긴장돼 있고. 그래서 탁 놔버리면, 한 생각 놔버리면, 사실 놔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네, 내 온 존재를 다 갖다 바쳐도 죽어도 안 합니다. 네, 집착 버리라는 건 난 그냥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난 그건 죽어도 버릴 수 없다. 왜? 평생을 내가 쥐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의식이 만드는, 의식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놓는 건 사실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뭐 3천배 만배를 해가지고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놓으면 되지. 간단하게 놓으면 되지. 뭐 어마어마한 수행을 하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놓는다 뭐. 왜냐하면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수행을 하는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수행을 계속하면 내가 막 너무 집착하던 것들을 조금 조금씩 놓아지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무대뽀로 법의 안목이 없는 채로, 중도의 안목이 없는 채로 수행만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간절히 원한다고 수행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면서 막 부처님한테 막 그냥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면 오히려 거기 집착을 강화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나 이거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뭔 짓이든 하겠습니다 하면서 절에 갔다가 막 그냥 내가 막 천만 원 막 1억씩 보시하면서 이거라도 보시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다 쳐보자 말이죠. 그거는 우리 더 문제를 만드는 거죠.
오히려 보시에서 좋은 공덕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내가 문제를 긁어부스러 만드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더 집착하려는 걸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복장사라는 게 그거예요. 이만큼 가져와라 말이지. 그 가져오면 복이 은총을 받는다 말이지. 어? 가피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다 이루어진다. 집안 모든 우환 다 없어진다. 네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복장사 해가지고 자기 저를 키우고 교회를 키워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지적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이 종교가 각성해야 한다. 그런 복장사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죄의식을 조장하는 장사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교회, 절 이런 데가 있으면 안 된다. 어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후련하더라고요. 목사님이지만.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어있는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나중에 그분 독특해가지고 제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었는데 제 군대 훈련 동기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집착을 놓아버리면 놓아버릴수록 점점 더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집착을 하는 걸 가져야지만 행복할 거라는 환상에 빠져있는데 그 환상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억지로 내려지지 않잖아요. 법문을 꾸준히 이렇게 들으시면 저절로 저절로 자기 집착들이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꾸준히 들으면 저절로 저절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자신의 안목을 키우면서 수행을 하면 이제 그 수행이 큰 공덕이 되죠. 그 수행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죠. 이제 안목이 수행을 통해서 더 견고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수행이 진정한 수행인 것이지 그냥 그런 안목 없이 그냥 무대포로 그냥 기복적인 기도만 하고 이 수행을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수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바른 안목을 키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집에서 20분도 좋고 뭐 길면 30분도 좋고 하다가 그냥 저절로 된다면 뭐 1시간 2시간 있어도 상관없고 10분도 좋고 길을 걷다가도 좋고 산책을 하면서도 좋고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관하고 자선도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뭐 다란이를 해도 좋고 그 순간 내가 온전히 깨어있는 그 순간 내가 번뇌 망상을 내려놓고 그 다란이 독성에 집중할 수 있다면 다란이 독성을 해도 좋다. 오늘 밤 8시 반부터 10시까지 다란이 독성하면 내일 밤은 명상을 하고 그 다음 밤은 참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알아차림인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곧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준다는 게 있는 그대로 내가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보고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억지로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죠. 무위법입니다. 유위법이야. 유위조작이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즉 여러분 눈은 감지 말고 저를 본 상태에서 이 죽비만 보지 말아보세요. 죽비만 보지 말아보세요.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내 눈이면 내가 보는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이거 보지 말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내 눈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우린 이게 내 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귀가, 여러분 귀를 닫지 말고 이 소리를 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안 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듣는, 이 귀는 내 몸이지만 듣는 그 자리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듣고 안 듣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왜? 내가 아니니까 내 통제가 아닌 거예요. 내 거는 내 통제가, 이거 내 거다 이러면 내 통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 거, 듣는 거, 내 통제가 아니죠. 심지어 생각하는 거, 여러분 통제대로 생각이 통제가 됩니까? 생각하는 게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생각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내가 아니고, 보는 게 내가 아니고, 듣는 게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볼 때 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또 이 귀가 듣는 게 아니다. 보고 듣는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지만 있다거나 없다라는 어떤 양변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지금 그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유의 조작입니다. 근데 사실은 에센스는 핵심, 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는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숨 쉬고, 저절로 밥 먹고, 배고프면 저절로 밥을 찾고, 여기서 몸 밖에 일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집까지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내 왼발, 오른발을 막 애써서 막 조종하지 않아도 이 발이 지 혼자 갑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요즘 매일 100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보면, 처음 시작 목탁 한번 딱 두들기면, 내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 혼자 알아서 그냥 목탁과 요령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입에서는 한참 불공을 하다 말고 내가 문득, 아, 내 딴 생각하고 있었네? 딴 생각하고 있었네 하고 알아차리, 한 10분을 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10분 동안 연불은 계속 지 혼자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목탁 치다가 요령 흔들 때 되면 정확히 요령을 치고 있었고 다 하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란 아상, 에고를 가지고 이게 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은 진정한 윗바사나 진정한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내가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보고 있어요. 저절로 듣고 있습니다. 저절로 냄새 맡고 있고, 저절로 맛보고 있고, 저절로 감촉을 느껴져요. 그래서 본다, 귀로 들어본다, 냄새 맡아본다, 뭐 맛본다, 감촉을 느껴본다, 생각해본다, 이게 다 본다라는 근원적인 봄이 있잖아요. 봄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일어나는 순수한 봄, 그 뒤에 내 분별을 일으켜서 그 분별이 진짜야라고, 분별해서 보는 게 진짜야, 진짜 나야. 그러니까 봄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봄이라는 순수한 첫 번째 자리에서 봄을 외면한 채, 아, 죽비야, 죽비를 흔들고 있네, 이렇게 해석을 따라가니까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중생심의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그 해석을 따라가니까 첫 번째 자리의 그 순수한 봄, 그걸 놓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들어보고 있고, 있는 그대로 맛보고 있고, 감촉을 느껴보고 있고, 삶은 이렇게 저절로 무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그 약간의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 방편이니까, 방편 수행은 어느 정도 약간의 조작이 약간은 이제 허용이 되죠. 그러니까 즉 길을 걸을 때 막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시 문득 돌이켜서 내가 생각에 빠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생생하게 있는 증명 가능한 이대로를 확인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즉 생각을 막 쫓아가면서 걷다가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 생생하게 경험되는 건 뭐예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 이 느낌, 걷고 있는 이 느낌이 그대로 경험되잖아요. 이 경험되는 이 경험과 함께 하는 거죠. 왼발 오른발 걷고 있는 이 걷고 있음과 함께 있는 겁니다. 걷고 있음, 뭔가 보게 되면 보고 있음이라는 그 근원적인 있음, 근원적인 어떤 그 존재감이랄까요? 보고 있음.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 몸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쳐왔지만 뭔가 10대의 나를 보고 있던 뭔가가 있고요, 20대 때나 지금의 나를 보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어떤 봄. 그 봄은 뭐가 다르냐면 10대 때는 나는 10살이야, 지금은 나는 50대, 60대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먹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문득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실제 내 마음은 이팔청춘이잖아요. 실제로 이팔청춘이잖아요. 저 옛날 어르신들이, 저 노스님들이 내 마음은 젊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에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씩 나이를 뭐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조금씩 들어가면서 보니까 진짜로 저는 마음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아, 이게 나이라는 거는 내가 거울을 볼 때만 나이가 있구나, 진짜로 이 흰머리를 볼 때만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지 실제 나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존재감이랄까요? 즉
나를 보고 나서 나는 몇 살이야, 나는 남자야,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능력 없어라고 해석하는 나 말고 해석해서 그 해석한 나를 바라보는 이거는 중생심이고 그냥 그 모든 해석 이전에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전에 여러분 제가 저를 보고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어떤 스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 기억상실이 오셨어요. 한 중간 20년이 사라진 겁니다. 20년 전에 저를 기억하셔서 제가 갔더니 20년 동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셨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기억이 문득문득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 내용물, 그 내용물은 사라졌는데 사라진 줄 아는 그놈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딱 물어본 게 그 주변에 그 신도 회장단 쫙 앉아 계셨는데 저보고 귀 좀 대보라래. 귀를 댔더니 이 사람들 누구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 그리고 내가 진짜 스님 맞냐고. 내가 진짜 스님이야? 스님이라는 정체성은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잖아요.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그 진짜가 아니죠. 스님이라는 정체성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스님이야 라는 게 진짜 나겠어요?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이것이 진짜지 그 스님이 스님인지 아닌지 알고 모르고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그 스님이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가 스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모르는 그놈 내가 이 사람들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알지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기억상실이 와도 그거는 그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몰라도 뭐 어떤 분이 30대 때 기억상실이 왔는데 40, 이게 이거 완전히 딱 까먹고 있다가 40대 딱 돼가지고 정신이 딱 돌아왔다 그래 한 10년이 사라졌다 그래 중간에 그래서 자신은 실제로 30대처럼 산다는 거예요. 외모를 봐도 누가 봐도 30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야 너 사실은 10년 동안 노예 있었어. 그 사람은 잠깐 자고 일어난 줄 알았는데 너 사실은 40이야 그 얘기를 듣고 며칠 안 돼가지고 갑자기 한 10년이 확 늙은 것 같이 보이더라.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내죠. 사실은 그렇게 나이가 드는 겉모습 그건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뭐랄까요? 그걸 보고 있는 그거를 알고 있는 순수하게 알고 있는 그걸 해석함 없이 분별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뭐랄까 자각한다 할까요? 근데 이 본다 인식한다 자각한다라는 말이 분별이 보고 분별이 자각하는 거 말고 그 이전에 그 순수한 봄이 있다. 그 자리에서 분별하지 않는 봄. 그래서 이제 그 자리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윗바사나 명상 같은 걸 자꾸 하는 이유가 있는 그대로 번뇌망상을 쫓아가지 않고 순간 돌이켜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번뇌망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 내맡김이라고 했는데 이 내맡김도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에 따라 알아참이라는 말이 더 쉬운 사람이 있고 놓아버리라는 말이 더 쉬운 사람이 있고 내맡기라는 말이 더 쉬운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식대로 뭔가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라는 아상을 강화하는 거죠. 아상과 에고를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죠. 진정한 것은 뭐냐? 완전히 내맡긴다. 맡겨버린다. 완전히 내맡긴다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아상, 에고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맡기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난 한다. 결과는 완전 내맡겼다. 결과는 완전 내맡기니까 나는 할 뿐이다. 난 지금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는 난 모른다. 관심도 없다. 난 내 아들 뒷바라지 해야 되는 엄마니까 뒷바라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근데 얘가 좋은 대학 가든 나쁜 대학 가든 얘가 뭘 한다고 하든 내가 지지해 주거나 혹은 좀 잘못된 것 같으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조언해 주거나 이럴 수 있을지언정 내가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과도한 집착은 없다. 왜? 왜 그게 이 내맡김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내맡겼을 때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 에너지로 막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보다 내맡겼을 때 더 근원적이다. 내맡겼을 때 더 바른 길로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생각이 나를 끌고 갈 때는 항상 분별망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취사간택으로 끌고 가서 항상 괴로움의 꺼리들을 만들어내는 이 생산 괴로움 양산 공장입니다. 이 생각은. 그런데 생각 내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생각을 믿지 않겠다. 그게 근원을 믿겠다. 근원이 본래 자리가 뭔지 몰라도 그 자리에 그냥 완전 맡겨버리겠다. 이건 깨달은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완전 내 내면에, 내 근원에 나의 참된 자성이 있다면 그 자리에 완전히 맡겨버리겠다. 왜? 지금 이대로가 진리니까 지금 이대로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거죠. 그럼 내 내면에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우주법계의 내면이니까, 자성불이 곧 법신불이니까 나와 이 우주법계의 근원에 완전히 맡겨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할 뿐, 최선을 다할 뿐, 마음먹은 대로, 마음 낸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 그러면 가벼워져요. 삶이,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가벼워집니다. 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대략 포교 계속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공부 계속해야 되겠다. 왜? 저는 법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제 공부에 너무나도 큰, 그러니까 저는 이 법우님들, 이 도반분들, 우리 불자분들이 저는 처음 불교 공부하면서부터 약간 어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공부를 안 따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군승으로 있었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저는 전통 강원도 안 나왔어요. 전통 선원도 안 나왔어요. 전통적으로 불교계에서 이렇게 시키는 이런 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곳의 강사가 저의 스승이 아니었고, 저는 우리 불자분들이 저의 스승이었었던 것이, 저는 처음부터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뭐 목탁 소리 하는 이걸 한 20년 전부터 했었는데, 그곳에서 오는 무수히 많은 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공부를 막 간절하게 바라시고, 이런 마음들이 저를 계속해서 공부로 이렇게 채찍질을 했던 것 같고, 또 좋은 도반이 되었고, 또 저보다 정말 더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막 그냥 분발심이 일어나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포교와 내 공부가 둘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많은 분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법을 준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저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이런 거 있지.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뭐, 그것도 반드시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뭐 그럴 인연이 아니면 어디 뭐 시골가 조용히 살 수도 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시골 농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때는 막 완전 로망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좀 놔버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내년에 뭐 저를 하나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뭐 막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내지는 뭐 이것저것 막 그러시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까지 큰 고민이 없는 게, 그냥 인연 따라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져 왔고, 그야말로 우리가 잘하는 말, 이제 내면에 그냥 턱 내맡기고 있으면 저절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내가 죽거라고 막 노력을 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대충 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데, 확 내맡겨 버리면 내가 힘을 빼게 돼요. 마음에 힘을 확 빼게 됩니다. 확 이완하게 돼요. 그러면 근원이 알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알아서 해야 할 것들을 저절로 만들어주고 저절로 주어지게 해요. 모든 것들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완전히 내맡겼을 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할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맡기고 살아도 제가 열심히,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백일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카데미도 열심히 하고, 일회법회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또 못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야지. 내가 언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이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없는 게 완전히 막 산다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열정으로 힘을 빼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정을 쏟아볼 수 있어요. 매 순간 온전히 쏟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잘 이루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을 비웠는데, 완전히 내맡겼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할 뿐인데,
일반 사람들 이만큼 노력하는데 요만큼 된다면 이만 공부한 사람은 힘도 안 주고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슬렁슬렁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큰 것들 이루는 게 되게 쉽게 이루죠.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무의로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근원에, 우리 근원이 가진 힘이에요. 우리의 근원은 본래 부처고, 본래 무한한 힘, 무한한 본체, 무한한 자성, 모든 걸 제가 십여시라 그랬잖아. 열 가지 여시여시한 걸 다 갖추고 있다, 이미. 성품도 갖추고, 모양도 갖추고, 힘도 갖추고, 본체도 갖추고, 작용도 갖추고, 인도 갖추고, 연도 갖췄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인을 이미 갖췄어요. 연도 다 갖췄고, 심지어는 과도 갖췄고, 보까지 다 갖췄습니다. 본말 구경, 본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내맡기기만 하면 저절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될까요? 장미가 소나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장미가 소나무로 바뀔까요? 장미가 소나무로는 안 바뀌어요. 근데 장미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럼 됐지. 쓸데없이 소나무가 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내 삶을 아름답게 살다 가면 됐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눈앞에는 최선을 다하면 됐지. 내 눈앞에는 아들 부처님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밥 한 끼를 먹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우주 법계 법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면 됐지. 뭐 다른 뭐 더 대단한 어마어마한 뭔가를 기대할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내맡기고 살게 되면 자유롭죠.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더 큰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면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내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실천하고 베풀고 살게 되면 이 다섯 가지를 수 딱 실천하는 것이죠. 이제 수방관 소방수가 소방관이 불나면은 불씨를 끄듯이 외우시면 돼요. 수방관 불씨에서 받아들일 수 받을 수 놓을 방 놓아버릴 방자 방아착할 때 놓을 방 관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할 때 관 불 부처님께 모든 걸 내맡긴다 안전히 맡겨버린다 그리고 보시할 때 시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도 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섯 가지를 딱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굳이 안 찾아와도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법륜스님 증문즉슬 굳이 안 가도 내 안에 딱 증문즉슬 답이 딱 나와버려요.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뭔가 뭐 자식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면 옆집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면 누가 나를 막 나를 욕해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다. 딱 수방관 불씨. 수. 아, 받아들이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 존재를 나한테 욕하는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준. 왜? 그는 그 사람 입인데 내 입도 아닌데 그 사람 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바람은 불고 밤은 오고 물결은 왔다 갔다 하듯이 그 사람은 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현상으로 욕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욕하는 거 가지고 내가 왜 시비를 걸어요? 나를 보고 욕한다고 해서 내가 굳이 딸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준다. 그렇게 허용해 주시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화나고 막 미치겠고 짜증나고 저놈한테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그 마음에 집착해 있잖아요. 그 화나는 마음에 집착해 있는 마음을 내가 이걸 붙잡아 가지고 내 에너지만 빠지고 내 힘만 빠지고 뭐하러 이걸 내 붙잡고 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붙잡는 것도 놔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면 되겠나. 그냥 놔버리자 하는 의도만 가져도 놔집니다. 사실 놓으려고 하는 의도만 가져도. 그래서 방 놔버리고 또 관 있는 그대로 욕을 할 때 그냥 그대로 관해 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볼 뿐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 그것과 함께 있을 뿐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것과 함께 있어주고 그걸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관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나를 욕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난 모르겠다. 그냥 모든 걸 맡겨버리겠다. 맡겨버리면 뭐 욕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겠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떻게 모든 게 다 좋은 쪽으로 돌아가겠지.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완전히 내맡기면 수방관불 하면 놔버리고 탁 맡겨버리면 그냥 근원이 알아서 문제 답을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내 안에는 완전한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답이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승 삼보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있고 법, 진리, 다르마가 내 안에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고 승, 내가 바로 청정한 스님님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 모든 걸 내 안에 탁 맡기고 내 안에 답을 턱 맡겨버리면 저절로 삶이 답을 만들어냅니다. 왜? 내가 완전 내맡김으로써 내 안에 답을 찾겠다라고 턱 내맡겨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이 나와요. 이 답은 이 세상의 모든 뛰어난 위대한 석학들 천명을 모아놓고 답을 내라고 해서 그 답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면에 있는 진짜 부처 하나를 믿고 내맡기고 여기를 의지해서 사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완전 내맡기면 저절로 답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뭔가 발언하는 게 있다? 발언하고 그냥 탁 내맡기면 저절로 내 내면이 저절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답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 눈에 보이는 그냥 주어진 삶을 살 뿐,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보시를 하는 거죠. 내가 내 눈앞에 놓인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돕고 있고 회사를 돕고 있고 남편을 아내를 돕고 있고 내가 청소하는 거 하나를 통해서 밥 해주는 거 하나를 통해서 그냥 내가 세상에 보시하는 거죠. 기여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작고 크고 작은 모든 보시를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만 하고 살면 저절로 우리 삶은 답을 찾아가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